강릉 주문진 등대가 2024 올해의 등대로 선정됐는데요. 이를 계기로 등대의 가치를 되새기고 알리기 위한 세계 등대의 날 기념 행사가 강릉에서 열렸습니다. 선박들의 길잡이가 됐던 등대가 이제는 역사와 문화를 담은 해양 문화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성식 기자입니다. 강원도 동해안에서 가장 오래된 강릉 주문진 등대. 일제강점기인 1918년 건립돼 역사가 무려 106년이나 됐습니다. 백색 원형 구조로 높이가 10m 정도인데 일제의 상징인 벚꽃 조각이 선명히 남아있는 근대사의 유물입니다. 건축 양식은 철근을 이용하지 않고 벽돌로만 쌓아 올린 벽돌 구조입니다. 또한 6.25 전쟁 때에는 동족 상잔의 산물인 등타 몸체의 기관총 구멍은 시련의 세월을 말없이 겪어왔기 때문에 문화재적 가치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등대는 15초에 한 번씩 반짝이는데 37km나 떨어진 바다 위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강릉 주문진 등대는 역사성과 문화적 가치로 인해 우리나라 등대 문화유산에 등재돼 있는데요. 등대 문화유산위원회는 2024 올해의 등대로 강릉 주문진 등대를 선정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세계 등대의 날 기념식이 3일 강릉 C마크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등대의 가치를 되새기고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접목한 등대의 새로운 미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행사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월 등대 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지속 가능한 해양 관광 자원으로 만들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등대 자원을 해양 문화관광 명소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겁니다. 실제 동해 묵호 등대와 속초 등대는 등대 해양 문화공간으로 조성돼 연간 1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고 있습니다. 국가와 지자체 간 협업을 통한 등대 활용 사업 추진으로 지역 균형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해양수산부는 역사와 문화가 있는 등대를 잘 보존하고 그 가치를 널리 알리는 한편 우리 국민들이 바다에 더욱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내 등대를 찾는 관광객은 연간 380만 명이 넘습니다. 오랜 세월 어둠 속에서 선박들의 길잡이가 되어온 등대가 새로운 해양 문화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최성식입니다.